아,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녕 여러분, 마트예요. 저의 새로운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이사한 지는 꽤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사하고 10일 뒤에 한국을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산 시간보다 안 산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지금 룸투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딱히 청소를 했다거나 정리 정돈을 좀 했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난 100% 리얼을 보여줄 거야. 왜냐면 청소하기 귀찮거든. 자, 일단 여기가 제 베드룸이고요. 창이 여기 또 하나 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이렇게 방에 창이 면에나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집을 계약을 했으나 집에 창이 많은 데에는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거를 간과했지. 아무튼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책상입니다. 난리가 났죠? 밑에 막 가방 떨어져 있고, 이쪽에도 가방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메인 베드룸에 딸려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 그게 무려 제 베드룸에도 있어. 보여드릴게요. 저기 좀 수영복이 드렁드렁 매달려 있는데, 여기 제가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욕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오늘 배스밤 해볼 겁니다. 하나 남은 배스밤. 여기도 창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집 엄청 잘 돼요. 근데 있으면 뭐해. 앞집이 바로 보여. 앞집 발코니가 보이는데 앞집에는 누가 사냐면 어느 나라 분인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서양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 가족 중에 엄마인가봐 중년의 여성분이 진짜 홀딱 먹고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맨날 저 발코니 문을 열어놓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제 저녁쯤에 그 문을 닫으러 나온 거야. 홀딱 벗고. 근데 내가 작업하는 책상 위치가 딱 바로 저 발코니가 보이는 위치거든요. 아까 화장실에 있던 창문이랑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아가지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저기가 발코니예요. 이게 문이 맨날 항상 열려있어. 작업 한창 작업하던 중에 그걸 봐버린 거지.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내가 보려고 뭐 문을 열어서 낀 게 아니고 그분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안 보인 척 했어. 그냥 나는 일에 겁나 열중한 척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척 했지. 못 본 척.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 아무튼 이따가 베스밤을 함께 해볼까요? 나 지금 이거 아끼고 아꼈던 거거든. 여러분을 위해서 베스밤을 하나 희생시켜볼게요. 아무튼 제 방의 전체적인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짜잔. 이건 수납장. 그냥 제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언니 작업실 놀러 갔을 때 그려준 건데 그냥 왜 뭔가 휑하길래 붙여놔봤어요. 여기는 원래 TV 놓는 공간인데 저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딱히 놓진 않았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거실도 완전 미쳤죠? 여기는 부엌.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화장실.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 그리고 문 뒤에 이렇게 샤워실이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이쪽 세컨드룸. 두 번째 방은 약간 드레스룸 겸 제가 여기서 화장도 하고, 짐을 아직 미처 치우지 못했네요. 기타도 있고, 여기 약간 드레스룸답게 전신 거울이 있는데 이거 갈아치우고 싶고 큰 걸로 갖고 오고 싶고. 근데 내가 이 방을 꾸며보고 싶어요. 약간 제 칠링 타임을 즐길 수 있는 딱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딱 들 수 있게 약간 히피스러운 디자인으로 룸 데코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거든요. 요즘 핀터레스트 막 뒤져가면서 레퍼런스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방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형태로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의견을 나눠줘 보세요. 요즘 너무 머리가 아파 그것 때문에. 빨리 꾸미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여기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꾸민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베트남 와서는 제가 뭔가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어차피 떠날 건데 뭐 집만 늘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제가 또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겠어요. 그쵸? 한국 가면 집값도 비쌀 거고 투룸 딸린 넓직한 집에서. 그래서 여기서 작정하고 한번 꾸며보려고. 저쪽 자는 방은 자는 방으로 놔두고 여긴 좀 제 개인적인. 그래서 명상도 하고 인센스도 피우고 책도 읽고 낮잠도 슬쩍 잤다가 약간 이런 휴식 공간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창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 들지 않거든요. 약간 조명을 활용한 그런 공간으로 연출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게 제 세컨드 방이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여기 제 거실, 빨래, 아무도 쓰지 않는 캣타워, 그리고 소파. 이게 다예요. 이게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이 참 중앙에 떡하니 있죠. 여긴 신발장. 여기는 나가기 직전에 뿌리는 향수들. 거울. 이건 다 저희 언니의 작품들. 혹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문의주세요. 댓글로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오케이. 그리고 헬멧. 무조건 나갈 땐 필수템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미처 풀지 못한 짐들. 여기 이제 빨래 무덤. 여기는 세탁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 여기는 약간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 그리고 부엌 공간이에요. 인덕션이 있고요. 랜덤한 곳에 랜덤한 것들이 있죠. 술도 있고. 설거지거리 아직 설거지 못했어요. 여기는 뭐 각종 소스와 미원, 시럽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식탁인데 거의 잘 안 쓰죠. 저는 밥 먹을 때 책상에서 먹어요. 이게 정말 다네요. 제 옷장도 슬쩍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좀 자는 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저쪽도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여기 거의 이제 잠옷, 담요, 안 입는 두꺼운 옷들, 가방, 모자, 뭐 이 아래는 속옷이랑 양말이랑 수건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메인은 저 드레스룸에 있죠. 제가 옷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옷을 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옷을 어디서 쇼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밑에도 약간 이렇게, 얘는 약간 여름 상의. 아, 그리고 이 옷이 그거거든요. 내가 저 팬미럽 때 입었던. 여러분들이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게 어디 거냐. 저게 옛날에 그 수지 씨가 입어서 굉장히 핫해졌었던, 지금은 유행이 지난 옷인데, 저게 원래 원피스예요. 제가 옛날에 제 몇 년? 제가 아마 수지 씨가 입기 전에 먼저 입었을걸요? 아무튼 그 옷인데, 저 옷을 되게 좋아했었다가 뭔가 원피스로만 입기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봤어요. 저렇게 상의로 요즘에는 입고 있고요. 이 반대쪽에는 운동복, 여기는 제 수영복도 함께. 수영복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영복 사재 끼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오랜만에 기타 쳐볼까요, 여러분? 기타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뭔가 죄책감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할 때 악기는 좋은 걸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력 거리 좀 해볼까? 네, 잠깐만. 더 보여드려야 할 게 있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앞집 건물. 샤라라. 너무 예쁘죠? 이 모기장이 있으나 보네요. 봐봐. 이 틈 보여요? 이 사이에? 이 뭐야 이게. 있는 의미가 없어. 바로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생겼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식당인데 내가 좋아하게 됐어. 수영장도 있고,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기를 한번 같이 가볼까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기가 다 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커튼을 안 치잖아? 그 옆집 앞집 뭐 하는지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창이 좋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옷을 갈아입든 샤워를 하고 나오든 마음 편히 집에서 털 벗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말했듯이 제대로 갖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주거 지역, 빌리지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 생활소음들이 또 많더라고. 우리 동네 요새 누가 개 잡니? 우리 집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무가 엄청 이상해. 저 보여요? 저게 다 그 집 나무야. 이따 가서 보여줄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배스밤을 해볼 거예요. 제가 보통은 목욕을 할 때 저는 저 메인 화장실을 씁니다. 왜냐면 거기는 창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원래 청소용 호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용도인지 궁금하시죠? 무슨 용도일 것 같아요? 바로 빌런 스타일의 미대에 있는 근데 저거 되게 유용해. 그 어떤 공중 화장실을 가도 저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거에 적응돼가지고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처음에 없잖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물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야. 아이고, 따뜻하니 좋네. 배스밤을 틀어볼까요? 배스밤은 어디 거냐면 페이싱 레빗이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뜨다문 배스밤. 향기 되게 좋아. 레몬 향이 가득 있다. 먹어볼게요. 갈아왔네? 더운 나라에서 따뜻한 물에 물을 담그는 게 괜찮다. 물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어. 이걸 누군가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형광 옐로우로 바뀌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네. 러쉬 배스밤을 둥둥 떴거든요? 근데 얘는 갈아놓고 그리고 더 좀 묵직한 것 같아. 더 밀도가 높은 건가?
여기 왜 이렇게 안 줄어? 이거 재활용도 가능하겠는데? 시골에 있을 때 들을 생각해봐. 빨간 바라이에다가 러쉬 배스밤을 하겠다고. 그때 또 겨울이었어. 그래서 진짜 추웠거든. 냉기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죠. 아무리 뜨거운 물을 받아도 싸그리 식어버린. 거기서 난 한 거진 30분은 버텼지. 진짜 버텼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추웠고. 그리고 또 그 영상이 많은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더워 죽겠는데 이쪽에서 하는 베스밤 파티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난 참 베스밤을 참 요상한 곳에서 하는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KFC의 스콜츠버거가 국내 출시됐습니다. 전 세계 1위 메뉴였던 스콜츠버거는 글로벌 기준 스코빌 지수 13,50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베이직 기준 5,600원. 개 맛있겠다. 어우 기운 없어. 어우 기운이 다 빠져 그냥. 수분이 다 빼앗긴 느낌인데? 어후. 차라리 추울 때 한 게 나을까? 더울 때 베스밤을 하는 게 나을까? 너무 극과 극 아니야? 매번 할 때마다? 중간이 없어. 지금 뭔가 시원하고 순간 넘치는 그런 게 땡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집 앞에 있는 그 식당에 스무디볼을 팔아요. 스무디볼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은 안 할 거예요. 여태까지 뜨거운 물에서 수영했잖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반할걸? 내가 저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볼게요. 아이씨, 목이 겁나 잔뜩 뜯기고 있어. 모기밥이었네? 세상에, 얼마나 물린 거야? 온 다리에 다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요즘 댕계열 유행이라고. 어떠셨나요? 저희 네, 룸투어. 이거 조만간 제가 아마 룸투어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룸데코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못했던 딥트리 파티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막 파티를 주최하거나 그래본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의 기업에 달려서 인싸인 척했던 그 바쁘던 나날들을 되새기며 파티를 한번 주최해볼까. 뭐 파티여봤자 그냥 제 아는 지인 몇몇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음악도 깔고 같이 노는 거겠지만 음악 깔 스피커도 없는데 빌려야 되나? 뭔가 내 친구들이 다 친해지고 알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 열어볼까 아직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집 청소하는 걸 굉장히 극혐하는데 파티를 하기 전 싹 청소하고 세팅 싹 해놓고 또 파티 끝나면 대청소해야 되잖아.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홈파티를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주최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집의 룸투어였어요. 앞으로 룸데코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룸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니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꾸미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어떻게 꾸며야 코지하고 아늑한 저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면 룸데코 여정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you wanna take it back to the 50s, maybe I'm not the guy for you. You're dying not to work, but work until you die, you know that's true. Have you thought it through? 'Cause you love to tell me what to do. Say no, not like you, I don't think.